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2월 7일 경진일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은 경금이죠. 눈이 아직 덜 녹았는데 여러분들 계신 곳도 눈이 많이 왔나요? 저는 어릴 때눈 구경을 사실 많이 못했어요. 남쪽에서 이제 제가 살다 보니까. 근데 커서 윗동네로 오니까 참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근데 좋은 게더 많은 것 같아요. 눈 구경했을 때. 이번 겨울에는 눈이 좀 많이 오지 않아서 섭섭한 게좀 많아요, 사실. 하얀 세상을 보고 싶었는데. 좀더 나이 들면 눈 내리는 동네로 이사 갈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오늘 경금이죠. 경자년에 또 이제 경금이 이렇게 들어온 날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우선 지금 일진을 뽑을 때이 진일에 임묘가 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신금과 그리고 또 하나 또 임묘가 되죠. 그렇죠. 임수가 임묘가 되죠. 각각 여기 오른편에 있는 오행 상생표를 보시게 되면은 매울신 같은 경우는 이 겁재가 이제 임묘가 되는 거죠. 이 진일에. 그리고 임수는 여기 식상 자리에서 식신이 되지요. 겁재와 식신이 오늘 임묘가 되는 날이고요. 아, 그리고 제가 저 질문을 몇 가지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았는데, 선생님, 제가 역술인이 되고 싶은데, 과연 가능할까요? 뭐, 타로를 하고 싶은데, 혹은 사주를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좀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보통, 이, 오늘이 임묘지 날이라서,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술충미 중에서 글자가 최소 하나는 있는 게 좋아요. 자기 사주 원곡 글자, 이 지지가. 저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이렇게 막세 개씩 이루어져 있다거나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다 역술인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니고, 특징이 있어요. 역술인이 되고 싶으시면 적어도 이 임묘지 운을 맡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임묘되는 원곡을 가지고 계시면은 좀 이쪽으로 가실 확률이 많죠. 인자가 좀 많은 편이고, 굳이 역술인이 아니더라도 뭐 철학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 쪽으로도 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상담이라던가, 뭐 강의.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쪽 비슷한 영역에 계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위안을 해주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냥 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인성대운이 지금 현재 있어서 잠깐 이쪽으로 관심을 두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직업 자체를 이쪽으로 내가 가져도 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셨다면 이 글자 중에 하나라도, 띠가, 이렇게 띠가 있거나, 뭐 양띠라던가, 아니면 이제 술을 날짜에 깔고 있다거나 자기 자리에 아니면 이제 충미가 저처럼 있거나 진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 역술에 대한 인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런 글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따져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경자년이 지금 무인월인데, 인월은 지금 무토가 7일. 저희는 지금 이 구간이 들어있고요. 30일이다 보니까 이 무토 구간이 끝나면 이제 병화가 영향을 미치는 7일이 올 것이고, 마지막에 갑목의 수순으로 16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순서로 쭉갈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경자년 초반이기 때문에 임수가 약하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임수와 무토가 이렇게 지금 저희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운이 될까요? 무토와 임수가 된다면 이제 식신과 인성이, 식상과 재성이 압력을 넣고 있겠죠. 한번 육친 한번 적어볼까요? 옆에는 무토가 있습니다. 네, 무토는 편인이죠. 경금은 비견이고요. 이건 쉽죠. 자수는 상관이죠. 임목은요? 재성이죠. 편재입니다.
진토는요, 편인입니다. 네, 오른편에 이 오행 상승표를 보시고 따라오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 경금 이 글자 입장에서 자수와 임목과 진토는 각각 어떤 환경이 될까요? 경금은 신유술, 가을에 가장 힘이 왕성합니다. 그러면 해, 자, 축 글자는 겨울이 되는데 경자년이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사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묘지는 봄이죠. 그래서 인월은 절지가 됩니다. 절지의 환경이 되고요. 그리고 인묘진이니까 양지가 되지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제 전체 에너지를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인월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지금 축월에서 건너온 부분이잖아요. 해자축의 축에서 호랑이 인으로 건너온 바로 초읽기이기 때문에 아직 차가운 기운인 한기가 빠지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춥습니다. 거기다가 경자년이잖아요. 수의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죠. 아직 불이 들어올 여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 입목도 아직 찬 기운이 빠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살얼음이 끼어 있는 그 샤베트 상태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막 뚫고 올라와야 되죠. 콩나물 대가리 같은 그 이런 생기가 지금 뚫고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에너지가 큰 것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힘이 많이 들어요. 거기다가 경진일이잖아요. 목의 기운이 이제 덮어지는 부분이죠. 인묘진의 진이니까 목의 기운이 여기서 쇠지로서 마무리가 되는, 마감을 짓는 하루고, 또 그리고 매울 신금과 그리고 임수의 기운, 식상의 기운이 여기서 묻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응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보다는요, 덮는 일들이 많아져요. 덮는 일들이 많아지고, 덮는다는 것은 누명을 쓸수 있는 일도 많아집니다.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일, 부당한 일을 좀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부당한 대우. 그리고 계략. 어떤 일을 꾸미기 위한 모략, 계략 이런 것들도 벌어질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구해야 될 일들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진이라고 하는 글자는 12마리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이에요. 상상의 동물이긴 합니다만. 이 진토는 목 기운이 뿌리 내리기에 가장 적당한 축축한 흙이죠. 가장 최적의 흙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에는 아주 좋은 하루입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다리셨던 일간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갑목입니다. 갑목 일간분들께서는 오늘 관이 들어왔죠. 편관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쇠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분들은 본인의 브랜드가, 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의 소속 회사,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는 소속 기획사가 되겠죠. 여기에서 본인을 보호하게 되는, 또 보호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오늘은 보호받는 날입니다. 자신의 직업이 나의 어떤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절대 오늘은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매니저를 동반하시거나 동료 직원과 함께 출장을 가신다거나 나의 알리바이를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든든한 사람과 함께 길을 다니시는 것이 좋고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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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오늘은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이제 을목입니다. 을목분들은 정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말이나 행동을 오늘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언행.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을목분들은. 보는 눈들이 상당히 많아요.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설수와 시비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구설뿐만이 아니라 시비도 들어와요. 을목분들이. 그래서 오늘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의 행동을 누군가가 도찰을 해서 언론에 퍼뜨린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생각 없이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창, 메신저의 대화창을 누군가가 캡처를 해서 조작을 해서 인터넷에 뿌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나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았던 옛날 이성 친구로부터 나의 과거를 폭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을목분들은 오늘 좀 조심하셔야 되는 날이고요. 이제 병화를 볼까요? 맞아, 을목 끝났죠. 이제 병화죠. 병화분들은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오늘 진일이니까 관대지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병화분들은 오늘 좀 신중하지 못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하시다가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생각만 옳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기회만 잃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벌금을 내신다거나 명예훼손 같은 그런 송사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중하셔야 되고요. 이제 정화하죠. 정화 보겠습니다. 정재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쇠지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주변 가족들에게 오늘 도움을 받게 될수 있고요. 혹은 소속된 회사에서 굉장히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식사를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근무 여건에 대해서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또 법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일을 맡게 되는데, 그런 곤란한 위기도 내 직장 상사라든가 아니면 내가 속한 기관의 명예로 인해서 그 네이밍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무토를 볼까요? 무토분들 같은 경우는 식신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성공하는 것보다는 오늘 실수가 일어난다거나 실책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분들 중에서 이제 일반 직원이 아니라 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 부장님이 될 수도 있고 이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작게는 뭐 과장님이 될 수도 있겠죠. 대리나 직급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런 리더인 입장인 분들은 오늘 팀원들에게 원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무토인데 연예인이다. 그러면 나의 팬층, 나의 지지층들이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겨서 나에게서 등을 돌릴 수가 있는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토분들도 역시 실수나 실책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는 하루고요. 이제 기토를 볼까요? 기토분들은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진일이니까 쇠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얻게 될수 있고요. 혹은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부분인데, 오늘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감사한 인연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타인을 대하지 마시고, 타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조상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친절하게 한분한분 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경금을 볼까요? 경금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비견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오늘 양지라는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역시 도와주는 손길이 들어오고요. 또 원조를 받게 되시거나, 같은 말이죠. 또 금전적인 투자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옮기고 싶었던 어떤 회사, 옮기고 싶었던 어떤 소속 혹은 일에 대한 포지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카웃 제의를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행복한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오늘 겁재가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임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동업하시는 분, 동업자나 회사에서의 동료의 상황이 상당히 오늘 좋지 않습니다. 또 회사를 옮겨야 할지도 모르는 고민이 좀 깊어지는 날이 되고요. 연예인이라면 기획사를 옮겨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본인이 속한 커뮤니티나 회사의 사정이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탈출을 해야 한다거나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임수를 볼까요? 임수분들은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임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일적인 모든 영역이 그냥 멈췄어요. 스탑. 그냥 다 멈춘 거예요. 임수분들은. 상황 자체가 그냥 정체된 거죠. 주변에서 심지어 도움도 없어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버텨야 합니다. 버텨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은 금물입니다. 이동하지 마십시오. 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동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게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티세요. 이제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 오늘 정인이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양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동안 탈출하기 위해서 혹은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 분들은 구체적인 실행을 오늘 단행하게 됩니다. 사표를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사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제 도시에서 탈출해서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어떤 지역으로 가시게 되는 구체적인 계약을 맺을 수도 있게 되는데, 이게 양극화되는 게좀 심해요. 오늘은 좋게 풀린 사람들 아예 좋게 풀리고, 나쁘게 풀리는 사람들은 아예 나쁘게 풀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개수일간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여섯 가지 일주들로 나눠지죠. 걱정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이건 정말 안 좋은 경우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내가 꿈을 위해서 달려왔다. 그러면 꿈을 현실화시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네, 딱 반반이라서 이거는 양극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렇게 일주일이 또 후딱 지나가네요. 또 저는 3년치의 운세 선언을 했으니까 다음 영상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또 댓글들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오늘 좋아요 개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의 운세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좋아요 많이 받아본 게 처음이에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좋아요와 싫어요 그 개수 자체가 제 영상 수익과는 크게 관계는 없는데, 네, 참 보람이랄까요? 매일매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힘이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쉬었죠. 구정 연휴 때 처음으로 3일을 쉬었는데, 그거 빼고는 거의 큰일 아니면은 제 개인적인 이런 것은 없었고, 거의 지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